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쯤 상속세 인하 등을 담은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이 기업 밸류업 기대로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되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저평가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로 주식 거래 자체가 늘기 때문입니다. 증권주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. 자, 올해 1분기 증권사 60곳의 순이익이요, 2조 5,100억 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약 17% 늘었습니다. 금리 인하 국면에서 증권주의 밸류업 수혜가 다른 업종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네요. 자,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. 왜냐하면 수년째 35% 정도라고 하는데 높은 주주 환원율을 고수하고 있고요. 또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위탁매매 비중이 높아서 유동성 확대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